나왔다. 끙끙. 아. 그냥 또 이상형 월드컵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김예림 채널에서는 정치를 언급하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타이밍이 지금 좋잖아. 이제 정치인 레전드 발언 모두가 아는 보면은 캬 이거지 봤을 때 웃음이 팡 터지는 그런 레전드 발언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 그렇지 이런 거 나와줘야 되거든. 너네 집에 갈까? 온차 있냐?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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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리오미장님 슈퍼채팅 4,500원 감사합니다. 아 홍준표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 아 이때 당시 이제 그 시위하고 있는 단체들 보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근데 말맞추. 하지만 이 임팩트가 킁킁 아저씨가 너무 셉니다. 인정? 킁킁 아저씨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야 준수톤 진짜 어리다 어려 이때. 아 젊다 젊어. 아 봉건이 형 뭐야 봉건이 형. 봉건이 형도 지금 젊네 젖네. 이거는 뭐 준수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김영삼이가 임대중이는 숨쉬는 것 빼고 모두 다 거짓말. 근데 이 말이 진짜 말맞추. 너무 쓰다 이거 쓰다시. 아 요것도 센데. 진선미 피해호소인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아니 대체 피해호소인은 뭐냐. 하지만 임대중은 숨쉬는 것 빼고 모두 다 거짓말. 이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몽중 버스 탈 때 한 70원 하나요? 이것도 난리 났었어요. 한 15년 정도 된 이야기긴 한데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버스를 뭐 당연히 안 타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야 70원은 너무하잖아. 나중에 해명하기로는 아 700원인데 0을 하나 빼고 얘기했다. 근데도 이거는 사실상 근데 요새는 얼마지? 나도 요새 버스값 잘 모름. 아 왜냐면 요새는 돈으로 내서 타는 게 아니고 카드로 찍으니까 얼마인지 신경을 안 쓰잖아. 예림이는 지 한낱 남친 BMW 타고 다녀서 버스비 모름. 나가. 요거 정몽준 가겠습니다. 전쟁하자는 거냐. 나 유승민 박근혜 끝까지 지키겠다 해놓고 안 지켰죠? 아 무조건 문재영 올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요거 좀 시다시. 우한 짜요 중국 짜요 서울 주추 중국 우한 짜요 중국 짜요. 자 시바 아저씨 올리겠습니다. 이거 못 참겠다 이걸. 요거 가겠습니다. 아 이은재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이 뭐 표정이며 이 모든 게 완벽했어. 목소리며 지성으로 이렇게 빽 소리지는 게 정말 임팩트가 강했다. 그거 말고도 뭐 많았죠.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나요? 백가는 그녀가 이 정치하면 이 모양 이꼴 나는 거야. 사퇴하세요! 자, 순 나왔습니다. 순! 저는 일생에 거짓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 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 한 거 하고 약속했다가 못 지킨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쵸? 아 이게 완전 명언이죠 이거는. 찍명언. 여러분들도 약속 못 지켰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맞아. 뭐 왜 약속을 못 지킨 거지. 진짜 언어의 말술사. 아 요거는 뭐 진짜 지금 시대에서도 잘 쓰이는 밈이죠. 아, 레전드입니다. 요거 가겠습니다. 아 이거 아 조국 모든 것은 부해랑. 아 트위터의 미친 자. 아 이것도 재밌죠. 저런 젊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한테 같은 국힘의힘의 의원이었을 건데 자기가 이제 홍준표한테 성희롱 뭐 발언을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뭐 폭로를 했어. 근데 얘한테 이렇게 대놓고 그냥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했단 말이야. 그 여자 얼굴이 되게 애 생겼거든요. 어? 와씨야 성희롱. 아 잠깐만 아 누구야. 와 예림이하고 똑같이 생겼노. 나가 나가 나가. 아니 그래도 비벼줄 사람이라 비벼주세요. 요 정도는 제가 그냥 다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이해해 되는데 금방은 좀 아니잖아. 아 뭐하죠. 그래도 근데 뭔가 인지도로 따렸을 때는 모든 것은 부메랑. 족구 깎아요 족구. 오케이 오케이. 와 야 야 이거 결승이 야 결승이 아니고 이거 그냥 우승이잖아. 아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나온다고요? 일단 듣겠습니다. 아이 어허 아이 너무 무서워.
아 그러니까 아 나도 약간 이 말 사리게 되네. 아 함부로 입 놀렸다가 야리마 드럼통 집 앞에 배달 시켜놨다 또 이 지랄 할까봐. 아이 저도 욕 안 했습니다. 욕 안 했습니다. 그냥 뭐 듣기만 했습니다. 아 욕을 야무지게 잘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잖아. 요거는 뭐 당연히 요거 올려야 되겠죠. 아! 아! 나왔다. 와 이거 거의 진짜 이것도 결승 후보다. 짤 하나로 그냥 KO! 킁킁 알려주겠다. 킁킁 그럼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흔들어대도 복무게 100kg라 안 흔들린다. 말맞추. 이건 진짜 맞는 말. 뭐라고? 이거 예림이 얘기 아니냐고요? 맞아. 예림이도 말맞추. 그리고 아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이자. 아 신상님의 명언 이건 받들어야죠. 이거는 정말 도요다 다이주 칭찬해. 선택하겠습니다. 아 핵무성 이거 노룩팩스자 아주 망언을 했었죠. 우리 이민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미친거죠 그냥. 발언이 세지 않았나. 아! 나왔다. 나와버렸다. 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세워라 라고 했지만 존나 큰 비석을 세웠다는. 큰 목소리로 읽어달라고요? 약간 근데 노짱 말투는 가이브가 따라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 명 MC여가지고 아 거의 이거 우승인데? 아 철새 이현주 나왔습니다. 그냥 볼게요. 그 조무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틀이야 완전히. 우리나라는 중이라고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 그냥. 말맞춰 이러고 있네. 일단 발언이 이게 이제 미친년들이야 뭐 이런 걸 써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맞는 말이긴 해. 나는 진입 장벽 정도가 낮긴 낮아요. 김예림도 딸라면 딸 수 있는 정도에 수준이야. 이것도 재밌긴 한데 이건 다쿠 선택하겠습니다. 그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문재인 이 표정 엄청 많이 나왔었어 이때. 안초딩이라는 그 별명이 붙여졌던 졸다한 표정 아니야?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그럼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아, 예 뭐. 공무원 임금을 30% 사부님께서도 사실 가짜 뉴스로 당선되면. 아 제티 반응이 좋나? 병신도 우리서 뭐하냐 이러면서. 아 요거 아 감찰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8강부터 진짜거든요 여러분들. 아 어렵네. 짜요 짜요 가자고요. 짜요 짜요. 우한 짜요 중고 짜요. 우한 짜요 중고 짜요. 네 허허 오호호호호. 아 어렵다. 아 어떡하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요거 아 요거 가겠습니다. 좀 노짱 씨다씨. 아 이은재 사퇴하세요. 아쉽지만 끙끙. 아 나 근데 나 변태 목소리를 따라 못 내겠네 얘들아. 사실을 알려주겠다. 아 변태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잘한다고요? 이거 맞다고? 나스를 알려주겠다. 아유 또 좋아 빠르게 가도 좀 쓰긴 쓴데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요거 요거는 당연히 아 이거 완전 진짜 노무현대 김대중 엄마 아빠 누가 더 좋아 이런 급이지. 근데 우리 방에서는 노짱 없이 못 살아. 노짱 없이 못 살아. 노짱에게 한 표. 아 요거는 고인 줘야 된다고요? 킁킁 안녕하시기. 이거 가야 된다고? 진짜로? 근데 이건 압도적으로 뭔가 킁킁 아저씨도 임팩트가 강하지만 요거는 재미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건 투표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내 손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봤더니 노무현 지읍밥이었노 크크크. 자 트위치 제가 적용해드리겠습니다. 아 노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노짱이 근본이라며 지금 노짱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보수지 밀리나요. 자 어떻게 투표. 아 50대 50 찢었습니다. 다시 아 노짱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 노짱 못 이기나요? 자 엎치락 뒤치락 지금. 아 뭘 또 사전투표 열었어. 아 정정당당하게 딱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투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정신 레전드 바로 월드컵 노무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확정.
아마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운명이다. 과장님,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아, 그림입니다. 아, 진짜 마음이 저려온다. 이거 1등일 것 같은데, 랭킹 봐도. 아, 미친. 전두환이 1등이었네. 우리 안 나온 거 많았네. 강준은? 이거 그래도 많이 나왔다. 이것도 형구수지 3위고. 박원순 킁킁 아저씨 야스를 알려주겠다. 이거 4위. 아, 야, 기분 좋다. 결승 후보죠. 야, 야, 기분 좋다. 아, 요거. 아, 씨다씨. 아, 문재인. 입양 취소. 그니까, 애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바꾼다. 이런. 애기 리퍼. 미친. 애기 리퍼래, 진짜. 그래, 이런 거 나왔어야 돼. 흔들으라, 애기야. 흔들으라, 애기야. 응디, 미우 응디 뒤에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야. 근데, 재밌는 거 진짜 많네.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상남자의 면모를 화끈하게 보여줬던. 근데, 그 자서전 보면은, 가정용 뺑뺑이용 오솔길용. 이어라 알파메일이다. 노무현의 시대가 다시 와야 된다. 아, 그리웁니다.